유부녀들의 판타지가 네. 집약되어 있는 영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강에 노저온 흔적은 남지 않는다라는. 어. 너가 그러니까 한강이래. 그런 것이. 맞아 나. 야 그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미녀 오윤혜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오셨죠? 거의 없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원초적 본능으로 네. 남성들의 어떤 판타지를 충족했다면 이번에 우리 차례입니다. 유부녀들의 판타지가 네. 집약되어 있는 영화. 판타지 맞습니까? 이 판타지의 끝엔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판타지야. 남편이 용서해 주잖아. 야, 불륜남은 뒤져도 되냐? 사실 이게 가장 저는 감동 포인트였거든요. 아, 용서해 주 내가 바람을 편데 남편이 용서를 해주다니. 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게 같은 영화를 보지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Unfaithful, 유부녀들의 판타지가 담겨져 있는 혹은 바람 피는 어떤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바람 피는 것에 대한 판타지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걸 네. 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냐 그러면 이게 네. 지금 아마 2주 만에 공개되는 걸 텐데 네. 아, 저희가 이제 에로 영화 특집을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앞에 한 편으로 아, 영화 한 편으로 오정TV 콘텐츠 하나 끝나버렸죠. 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네. 그래서 연달아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2주 후에 보시겠지만 네. 네, 거의 없다가 그래서 아마 이게 나갈 때쯤은 머리가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 뭐 할 거야? 지금, 아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자르려고? 자를 시간이 없어서 다듬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너의 머리 스타일에 관심 없어. 그냥 말만 잘한...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는 네. 거 꿈에 나와버린다. 네. 다음 달에 만날 땐 좀 달라져 있겠네요. 네, 다음 달에 만날 땐 좀 달라져 있겠죠. 네. 다음 달에 우리를 또 만나면 윤혜 씨가 또 몰라보게 날씬해져서 나타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날씬해졌거나 요요가 오거나. 우리 오정TV에서 금지어가 있다면 바로 요요입니다. 아, 요요입니까? 어, 네, 네. 요까지 돌아오면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아,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 네. 아, 요즘처럼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 네. 약간 고독하고 외롭고. 아, 사랑하고 싶어지고. 옆에 짝꿍이 있지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는 요 계절에 하필 이 영화를 보니까. 미치겠지.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Unfaithful. 과거에도 봤지만 최근에 다시 봤더니 더 재밌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본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를 우리 피디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아, 네. 우리 피디님 여자입니다, 참고로. 아니, 피디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너무 예전 영화여서 사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콘텐츠 때문에 봤는데 왜 이렇게 극찬하는지 알겠다라고 느낀 영화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불만이 있다면 이렇게 영화 중에서 여성이 바람피는 경우 되게 엄청 그 파멸로 끝이 나잖아요. 안나 까레니나도 보면 여자가 죽는다든지. 그렇죠. 남자한테 어떤 막 엄청 폭력을 당한다든지 뭐 끝이 다 안 좋아서 약간 이런 영화들을 보면 자꾸 여자들한테 너네 바람 피면 최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경고하는 것 같아서 나는 거기에 좀 반기를 들고 싶다. 그러니까 바람 피는 여자가 행복해지는 영화는 없습니까? 뭐 있죠. 뭐 있어요? 안 알려줄 거예요. 좀 알려줘. 뭐가 있어. 맨날 첫날 그것만 보고 있을 거라서 안 알려줄 거. 아니 일단 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원초적 본능이요. 네. 행복해지는 영화 아닙니까? 뭐가 행복해?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는 그거는 영화잖아요. 그거는 바람피는 여자가 아니잖아. 가정이 있는 순수하게 여자가 순수하게 불륜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아, 영화로라도 우리가 좀 대리만족 느껴보자는 거지.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불륜, 물론 대놓고 불륜이긴 합니다만 약간 이 영화는 되게 양면적인 영화예요. 길티 플레저란 말이죠.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길티 플레저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단 거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루 정도는 그 뭐라 그래 치팅데이를 잡아가지고 먹고 싶고 다 먹잖아. 그럼 그거 먹으면서 어때? 존나 좋지만 죄책감이 좀 들지. 그게 바로 길티 플레저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들이 어린 여자애들 나오는 걸그룹을 보면서 좋아하는 감정 그거예요. 뭐 사실 제가 결혼 좀 일찍 했으면 제 딸내미들 나이거든요. 딸내미가 됐을 나이예요. 네. 한 20살 차이 나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서 뭐 섹시함을 느낀다거나 이러면 사실 이게 용인될 수는 없는데 좋긴 하잖아. 아, 좋은데 약간 죄책감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길티 플레저인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뭐 다른 나라 사정을 우리가 굳이 알 건 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은 청교도인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고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와서 이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에. 우리나라 못지 않아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물론 사실 유교 탈레반 국가를 따라갈 나라가 어디 있겠냐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자유의 나라 미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바탕 자체는 청교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청교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다. 아,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이 하나의 정서를 공유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 서부로 가면 또 다르고 남부로 가면 또 다르고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를 아직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여자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죠. 네. 미국에서는. 오, 그렇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는 사회다. 어,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부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집 짓고 살면서 또 이 또 미국은 또 총기의 나라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자기 가족도 들어가거든요. 그치. 자기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남자 뒤져야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조금은 더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아, 이 영화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좀 비춰지는구나.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되게 사실적으로 와닿았던 것이 네. 보통은 여자든 남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바람을 핀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야 그치? 되거든. 그 배우자가 막 뭐 진짜 술을 맨날 마신다든지 바람을 폈다든지 때린다든지. 근데 이거 너무 화목하고 남자도 완벽하고 완벽하지? 완벽한 상황인데 그런 평범하고 완벽한 일상 속에서 이 바람난 프랑스 남자가 훅 들어왔을 때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 여성 그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파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은 우리가 살다 보면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네. 그렇게 인간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않죠. 항상 말하고 다니지만 네. 가정을 잃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에는 되게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한 사람과 평생 잠자리를 하는데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내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남자는 되도록이면 많은 여성과 관계를 하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상위의 남자들에게 쏠리게 되고 네. 또 상위의 남자들이 너무 많은 여성들을 갖게 돼요.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묶어서 제도화시켜버린 게 일부의 처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못난 남자도 사회에서 결혼해서 자기 씨를 남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지속되고 더 번영되고 더 많은 수를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네. 인간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을 어쨌든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니요, 죄송한데 네. 저 강통법 없어졌습니다.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죠. 사회적인 테두리죠.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네. 네, 사회적인 그 어떤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래서 저도 아까 길티 플레저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사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저는 이 아들한테 느껴지는 그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여서 그런지 이 죄책감 때문에 막 미치겠더라고. 특히 이제 다이안 레인이 그 바람 피는 남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이는 학교에서 끝났는데 데리러 오지 않는 엄마 때문에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무룩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때 이제 바뀐 거잖아요. 다이안 레인이 이건 더 이상 내가 선을 넘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네. 남편에서 아들로 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 이 남자 누구 프랑스 남자 누구면 네. 올리비아 네. 올리비에 마르티네즈라는 네. 프랑스 배우인데 여기서 그냥 바람남이라고 칭하죠. 이 바람남이 네.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오면 이거를 잘 거절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완전 선수야 이 남자. 그래 아, 그럼요. 완전 선수야. 이거는 진짜 막 그냥 대놓고 꼬시 이게 막 치고 들어오니까 거의 이건 방어를 해낼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유혹이라고. 작정하면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거는 방어가 안 되겠더라고. 일단은 자기 집으로 처음에 이제 만나고 바람이 엄청 부는 그 거리에서 만나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불 수도 있네, 현실적으로. CG 아니죠? 영화적인 장치인데요. 거의 토네이도 그러니까, 수준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켜왔던 일상이 한 방에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뭔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여자 인생이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 다리 왜 이렇게 예뻐?
치마 사이로 네. 다리가 마네킹인 줄. 다이언 레인이 네. 장신에 키도 크고 171인가 그렇고요. 너무 몸매도 끝장나더라고요. 네. 몸매 좋은 걸로 원래 유명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되게 웃긴 게 9살짜리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언 레인이 비 오는 날 넘어져가지고 이제 피가 났잖아요. 무릎에.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빠, 엄마 바람 때문에 넘어졌다고. 되게 뭔가를 암시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까지 오는 거를 막 이 남자가 대놓고 막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좋은 시간 한번 보내요. 요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 들어오라고 할 때는 되게 캐주얼하게 잠깐 뭐 여기 뭐 책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좀 올라갔다 가세요라고 처음에 그 진입 장벽 자체를 되게 낮춰줍니다. 맞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솔직히 알면서도 아 저렇게 말하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작업의 정석이죠. 이 문지방에 발들여 놓기. 너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여자들이 거원만의 어떤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전 되도록이면 집으로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 숙박업소든 어디든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술 먹고 가자는 얘기는 안 해요. 아 맨정신에? 항상 맨정신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꼬십니까? 네? 어떻게 꼬 아니 그걸 여기서 이렇게 만천하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궁금해. 거업의 필살기를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도요. 은근하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들이댈 건 확 들이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캐치합니까? 그걸 캐치해야죠. 좀 얘기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몇 초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전 좀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와꾸가 좋으면 그냥 와꾸로 들이밀면 돼요. 정우성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따위 기술 같은 거 안 부린다고. 정우성 그런 필요 없어요. 그치, 기술이 네. 필요가 없지. 기술이란 못난 놈들의 발악이다. 이거는 먼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잘난 게 없으니 기술이라도 부려야지 안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일단 이제? 이 여성을 파악을 해요. 파악해서? 이 여성이 화끈하게 들이대는 걸 좋아하는 여성이냐 아니면 은근히 들이대는 걸 좋아하는 여성이냐 은근히 들이대는 걸 좋아하는 여성은 우리 모두가 한국 영화에서 봤어요. 내 안에 모든 것. 네. 임수정. 아 임수정. 임수정 류승룡 나오는 영화인데 류승룡이 막 절정의 플레이보이로 나오잖아요. 어울리진 않지만 근데 류승룡이 임수정한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살며시 젖어들듯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 작업이 통하는 여성이 있고 아니면 정말 좀 뭐랄까 야 너 뭐 어떻게 들이달라고? 한번 해보시지? 이럴 때는 훅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여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네. 한다?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젊은 남자분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바람남은 은은히 들어오든 직접적으로 이거 약간 계속 선을 타더라고 얘가. 근데 이제 이놈이 교묘한 게 이놈이 교묘한 게 이거 두 개 막 섞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정신 혼미하지. 얘 같은 경우는 기절했어 이미. 나는 올라가자마자. 난 이미 눈을 보는 순간 쓰러집니다. 아, 네. 외모도 왜 그렇게 어울리냐. 이 눈빛부터 장발의 머리까지 네. 그 등발의 비주얼까지 너무 완벽해. 직업도 예술가잖아. 또.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수의 기술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게 또 되게 확 와닿았던 게 사람이 또 되게 유머러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이 여자가 아 커피 잘 마셨어요 하고 그냥 의례 인사치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마시지도 않아 놓고서는 뭐 약간 이렇게 그냥 툭 내뱉는다든지 네. 그 여자 주인공한테 아, 너 눈이 정말 예술이다. 감고 있기가 아까울 정도니까 눈 뜨고 자는 법을 연습해봐라. 선수였어 사실은. 전형적인 90년대 작업 스타일이죠. 근데 이런 거에 설레거든. 이 비주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넘어가요. 이거 봐요. 비주얼이 없을까? 완성의 9알이라니까. 9알이지. 시발이야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시발이라니 말이 심하네. 그런데다 이 스킨십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들어오는지 뭐 코트 벗어야 할 때 살짝 못덜미에 손가락이 닿는다든지 네. 아니면 점자책 읽고 있으니까 그 위로 이렇게 터치한 이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이 설렐 수밖에 없는 그 아들한테 전화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스킨 집이 무릎에 얼음 주머니 탁 올려줄 때 맞아 그때 진짜 심쿵 그때 완전 심쿵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성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는 이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트랩 이거 완전 트랩이다 장치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정확하게 트랩이 맞아요 이거 네. 안 빠지는 게 더 이상할 정도야 근데 그 우리 일상 속에 이 정도까지 유혹적인 없어, 남자가 없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현실적이더라고 이 정도까지 예쁜 애엄마도 없어 아 그래 맞아 그것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 멋있고 매력적인데 이렇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사실 좀 쉽진 않지 그리고 저는 보면서 어떤 바람남과의 그런 썸이나 긴장감 요것
것도 있었지만 좀 되게 와닿았던 게 여자가 집에서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결혼해서 막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꾸며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 근데 여기서 다이안 레인이 되게 그거를 잘 표현을 해.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 원래 일단 집에 있을 땐 머리가 완전 거의 사자 수준이거든. 근데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 눈에 띄게 예뻐지고 머리가 정돈돼지고 그리고 슬립을 이제 예쁜 걸 챙겨 입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남편이 눈치채잖아. 그걸 보고 눈치채잖아. 남편이 출근할 건데 갑자기 구두에 슬립을 탁 걸어놓는 걸 보고 남편이 이제 딱 싸움을 느꼈겠죠. 그걸 눈치 못 채는 바보는 없죠. 눈치 그지. 평소에는 존나 그러니까, 뭐 퍼져가지고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여자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남편이고 지금 자식이고 막 없었던 거지. 그 정도로 사랑에 확 빠진 거지. 근데 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그냥 내 자신이 즐거울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처녀 때처럼 뭔가 꾸미고 이런 거에 설렘을 느끼는 것 자체도 되게 포인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신음소리에 자기가 흥분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소리 많이 지른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소리를 많이 지른다는 그만큼 우린 못 느끼고 있는 건가? 애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흥분해 보려고 소리를 더 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런 거 좀 있어. 맞아. 여성들도 있어. 그렇고 남자들도 그래요. 아 그래요? 남자들도 그 여자도 물론 예뻐 죽겠지만 그 여자한테 취해 있는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그 여자한테 그런 간드러진 농담을 던지는 그런 내가 사실 남자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만약에 한 30대쯤에 결혼한 남자라고 칩시다. 그럼 30대 때 연애할 때 잠깐 그거 해보고 없단 말이에요. 40대 넘어가면 그걸 또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또 해 그럴? 자기 오늘 너무 예쁜데 자기 아버지가 별을 훔쳐다가 자기 눈가에다 박았군 이런 얘기하면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걸 했던 나는 되게 멋졌는데 남자로서의 순정 그런 순정남이었는데 이제 푹 퍼진 아저씨가 됐잖아. 내 말에 그리고 깨르르 반응해주고 그렇지. 그런 끝내주는 리액션 그런 거 그리고 손끝만 닿아도 약간 움찔해주는 여자. 많은 거를 또 반성하게 되네. 특히 나는 가장 좀 결혼 전후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진짜 잘 씻었거든? 결혼하고 나서 머리 감는 게 왜 이렇게 귀찮니? 아 그래? 그나마 요즘 버텍스 넘버원 때문에 나는 감고 있어. 아 그렇구나. 나는 그래도 나는 내가 워낙 후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난 내가 괴로워서 매일 잘 씻어? 잘 씻는 편이야. 근데 이제 버텍스 넘버원이 있으니까 더 자주 씻게 되겠지. 알겠으니까 광고해. 자 버텍스 넘버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과 뜨거운 밤을 보내야 할 때는 이제 더 구석구석 찍기도 하고 아침에 바쁠 때 대충 찍기도 하지만 그럴 때 매일매일 내가 쓰는 제품이 VVVIP들이 쓰는 좋은 원료로 되어 있다면 샤워할 때만큼은 내가 VIP가 되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되게 힐링이다. 좋은 그 바디워시나 샴푸 가지고서 내 몸을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 이 시간은 그때 이런 좋은 제품으로 충분히 힐링하다 보면은 피로도 풀리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공이 매일매일 흡수되기 때문에 샴푸나 바디 제품, 특히 먹는 거에는 우리가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 바로 버텍스 넘버원이다. 타 제품에 비해서 원료 비율이 2.5배나 더 많이 좋은 원료를 써서 사실 더 비싸게 팔아야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게 대중화시킨 그 브랜드가 버텍스 넘버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정 TV 남겨주시면은 키트도 대표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니까 키트도 많이 챙겨드리니까 바디밤 아니면 핸드크림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꼭 오정TV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어집게 에르메스가 있습니다. 우리 변희재님도 극찬을 하고 가셨다. 아 진짜 너무 고급지다. 이 제품 진짜 먹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곧창 좋은 장어집인데요. 가장 반응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완전 진짜 장어집 맛이 나는데 약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이 정도면 극찬이야. 지금 변희재 입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맞습니다. 이게 정말 깔끔한 맛이 1등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깨끗하고 되게 좋은 좋아 보여요. 제가 원래 장어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데 아 이거 좀 보내드려야겠다. 이거 얼마짜리? 비싸 보여서 그래. 이게 30포에 99,000원입니다 별로 안 비싸네. 괜찮죠? 한 포에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꿀? 손질된 손질 장어 집에서 손쉽게 구워 드실 수 있는 장어도 팔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계절에 필요한 게 바로 장어즙입니다. 언페이스풀에서는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언페이스풀 카피로 고창 좋은 장어? 장어 한 마리가
그녀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다. 장어 한 마리가 드셔보셨을 때 맛은 어땠습니까? 아, 장어 한 마리가 몸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네. 막 비리거나 이러지. 입안으로 들어왔네.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언페이스풀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 샤워 얘기하니까 영화에서 그 욕조에서 이제 다이안 레인이 앉아가지고 이제 씻고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서든지 좀 분위기 만들어 보려고 들어왔는데 아주 매몰차게 나가버리잖아, 아내가. 아니, 근데 나는 그 부분 이해가 안 됐어. 왜 너무 슬펐어. 남편이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시그널을 보낼 때 왜 이 여자는 거부한 거죠? 이미 마음이 뺏겼기 때문이지. 나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영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난 여자라면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면 지금 성적인 에너지도 좀 올라와 있고. 그치. 그리고 지금 남편의 시그널에 응해주는 게 더 완벽한 위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긴 여성의 상태를 표현해야 되니까 리차드 기어가 분위기를 잡는데도 거절하는 거죠. 그때 제일 슬펐어. 아, 근데 나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언니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잖아. 나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 들킬까봐. 내 몸이나 뭐 그의 향기가 남아있어. 이럴까봐. 들킬까봐 나는 피했을 것 같아.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강에 노져온 흔적은 남지 않는다라는. 무슨 말이야, 그거는? 남자는 몰라요? 네? 남자는 몰라요? 뭐, 그러니까 한강에... 의미 없... 한강에 노져온 흔적이 남지 않는다. 너가 그러니까 한강이래. 맞아, 나. 야, 그렇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안 돼. 한강에 노져온 흔적은. 나 넓은 여자야. 아니, 노래 세게 저으면 남지. 깊고 세게. 몰라, 남자들 근데 솔직히. 남자들 솔직히 잘 몰라요. 아, 그래, 아, 그럼 그래. 됐네. 그럼 땡큐. 뭐가 됐어, 뭐가 됐는데. 근데 나는 남편이 그렇게 시그널 보냈어 할 것 같아. 왜냐면은 남편과 하면서 지금 그 바람남과의 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고 이 남편에게 조금 더 집중하면서 조금이라도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대부분 남편을 한다 그래서 진정 안 돼요. 아, 왜? 그럼 인간이 본능적으로요. 남자들은 여러 번 같이 이제 성행위를 잠자리를 했던 이성에게는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능적인 거예요. 이게 천성적으로 뭘 많이 하려는 생각이 안 들어. 잘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의무방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뭐? 의무방어전. 의무방어전. 와이프가 화나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무방어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리처드 기어는 안 그러던데.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하던데. 아니, 와이프가 다이안 레인이면 또 모르죠. 그리고 한 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리처드 기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때 딱 이 여자가 받아줬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네? 그만큼 빠져있다라는 느낌이었죠. 네. 윤혜 씨는 그러면은 보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진짜 닥쳐. 어떨 것 같아? 항상 이제 유부녀다 보니까 바람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있어. 방송에서도 맨날 바람 피고 싶다. 그때도 막 우리 지금 헤어질 결심인가 뭐 그거 할 때도 네. 바람 핀다고 얘기했잖아요. 에.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아, 바람을 폈을 때는 에. 어쨌든 해피엔딩이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이제 그 사실을 맞아, 깨달았죠. 맞아. 그게 이제 이 영화가 소구하는 지점인데 자, 제가 아까 미국인들이 의외로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람 핀 여자가 행복해지면 안 돼요. 행복해지면 안 돼. 네, 행복해지는 결말이 나오면 안 돼요. 마치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영화 산업이나 이런 걸 통제를 하니까 악당이 성공하는 영화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는 인위적으로 끝에는 악당은 꼭 벌을 받으면서 끝나야 됩니다. 권선징악처럼. 그렇죠. 권선징악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람 피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는 가끔 용서받는 영화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자가 행복해지는 영화는 없어요. 바람 펴서. 더군다나 그나마 이제 이 영화의 다이안 레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짓을 참회하고 용서를 돌아오고. 빌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잖아요. 네. 결국 그 바람남을 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전하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안전하게 마무리됐지만 정작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그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대부분 화장실에서의 섹스씬이라든지 아니면 나 그 계단에서 계단 계단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이 바람둥이가 누가 봐도 진짜 바람 다른 여자한테도 엄청 찝쩍대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거지. 그래서 아니 씨발 나는 애랑 남편까지 지금 버리고 와가지고 내 모든 걸 걸고 이러고 있는데 저 새끼는 지금 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일덕거려. 이거에 완전 눈이 돌아서 이 여자가 막 헤어지자 막 끝내자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거기서 또 그 계단에서 갑자기 이제 성적으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입으로는 계속 싫어하는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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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계속 그 남자한테 밀착돼 있어. 몸은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바람이라는 것은 특히 여자라는 동물은 가정을 진짜 다 내팽개치고 최후의 바람남을 선택할 만한 그런 종족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바람을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고 언제 끝나고 얼마나 큰 파도가 칠지 모르고 그냥 뛰어든 거잖아. 맞아. 처음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근데 그 파도에 몸을 맡기다 보니까 파멸로 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잔잔한 파도는 없다라는 거. 그랬으면 처음부터 뛰어들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결국에 아무리 이 남자가 매력적이어도 결국 우리 아이의 픽업에 늦은 그 사건 하나만 으로도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갈 만큼 어떤 매혹적인 남자가도 좀 힘들 것이고 선택하기는 또 하나는 상대방도 내가 애도 있고 남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남자도 결국 나한테 원하는 건 true love가 아니라 그냥 정말 육체적인 관계만인 거지. 저스트 그냥 섹스였던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에서 너무 객관적으로 보니까 맞아. 근데 바람남이 나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이러면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그럼 뭐 그게 판타지. 봐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질 것 같아. 이런 영화가 있어요. 해피엔드죠. 전도연 나왔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유교 탈레반 국가니까 바람은 여자가 행복해지는 결말은 없어요. 그렇죠. 해피엔드에서도 봐봐요. 전도연은 알파걸이에요. 자기 소유의 영어 학원도 가지고 있고 최상위 스스로도 영어 선생님이고 굉장히 어떤 왁구로 봐도 최민식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은 은행원 하다가 지금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집에 와 있어요. 남자 자존심이 요만하게 쪼그라들었겠죠. 여자가 갖다 매겨 살리고 있으니까. 근데 전도연이 남자를 밥 먹어서 계속 구박해요. 계속 그렇게만 있지 말고 내가 돈 벌어온다고 그렇게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뭔 일이라도 해라. 근데 최민식은 또 되게 소박한 남자라 막 동네 헌책방 가가지고 혼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남자예요. 근데 이 전도연에게는 불륜남이 있습니다. 주진모죠. 그 남자 그럼 좀 알파남입니까? 알파남이죠. 몸매도 좋고 섹스 잘하고 능력도 있는 편이고 전도연은 근데 이 남자랑 뭔가를 더 할 생각은 없어요. 주진모랑? 딱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딱 그 안에서만 만나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의 만남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자가 통제에 따라주질 않아요. 주진모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진모가 나중에는 네가 낳은 그애 혹시 내 애 아니냐. 선을 넘는구나. 그리고 이게 전도연이 주진모네 집에 가서 이제 보통 사랑을 하는데 그 주진모네 집에 내 물건이 있는 거 싫어해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주진모가 자꾸 갖다 놔. 아 이런 피곤해져. 아 그래. 자,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뭐가? 바람남이 온리 섹스만 원하는 남자. 1번. 나 온리 섹스. 진짜 온리 섹스. 난 약간 후자에 가까워.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왜냐면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바람을 핀다면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 때문만은 나는 아니야. 내가 정서적으로 그 사람한테 진짜 빠졌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어진 데까지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를 발전시켜 나갈 때 그 관계를 그 남자와도 깊이 발전시켜 나가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사랑이어야지만 가능해. 이런 영화도 또 있습니다.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이클 더글라스가 나옵니다. 글렌 클로즈와 마이클 더글라스가 나오는데 마이클 더글라스가 어느 날 역시 이제 미국에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이제 어느 날 매력 있는 여자랑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유부남인데? 그렇지. 마이클 더글라스는 거기서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여자는 이게 시작인 줄 알았어. 이게 시작이야. 근데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제 끊어내려고 하니까 여자가 존나 또라이같이 변해요. 나 이러면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막 칼을 들고 자기 손목을 막 긋고 죽겠다고. 아니 봐봐 이거 잘못 걸리면 아주 힘들어져 이거. 나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관계만 있으면 됐는데 너 방금 전까지 뭐 절대 불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하지만 굳이 할 거라면 1번이 낫다. 나는 무조건 저스 섹스 온리 섹스만. 난 굳이 할 거라면 후자 쪽. 저는 이제 온리 섹스를 선택했던 건 이 영화 때문이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내 아이와 내 가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이 남자처럼 지금 바람남처럼 다른 여자도 만나면서 그냥 월요일엔 이 여자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이 관계가 그래도 가다가 시들해져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 극장도 가고 막 이 여자가 딴 여자 만나는 거에 눈 돌아가고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 파멸이다. 이게 감정의 컨트롤이 가능해야 바람도 피는 거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진짜 바람 이꼬르 파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혹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착각이 못하지. 이 여자도 처음엔 그랬을 거야. 이렇게까지 자기가 속절없이 빠져들 줄은 몰랐겠지. 근데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건 좀 존재론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유혹에 약해요. 그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아 당연하죠. 우리는 처음에 수렵을 해서 먹고 살던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지금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고 결국 수렵 생활에서 이제 농경 생활로 들어간 거 이런 거 전부 호기심이에요. 청동기에서 아니 석기에서 청동기로 가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고 이거 다 이 재료는 뭐지? 위험해 보이지만 한번 해볼까? 그치. 위험해 보이지만 한번 시도해 볼까? 그게 결국 인간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DNA상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되게 본능적인 겁니다. 이걸 너무 거부하려고 하니까 내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런 본능을 너무 다 살려두면 사회 존속이 위험해지니까 법이라는 제도를 껴 누른 거잖아요. 근데 이 껴 누른다고 이 욕망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치. 욕망은 네. 이제 컨트롤하는 거지. 그렇죠. 제어하는 거지. 컨트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컨트롤이 쉽게 되지 않더라. 그래. 안치, 이런 안치. 놈이 와봐. 올리비아, 에바야, 뭐야. 안치, 이런 남자 오면 진짜. 에바가 또 뭐야. 컨트롤 안 되지. 안 되지. 진짜 스릴 넘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언 그 레인, 다이언 레인. 네. 친구들이 있잖아. 같이 애 엄마들. 요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원래는 이제 바람남을 만나러 갔다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커피숍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이 남자 그 커피숍 안에 들어와가지고 둘이 이제 화장실 가서 막 그런 사랑을 나누고 또 다시 정돈하고 몰래 나오는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막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는 거야. 심지어 친구들이 저런 남자 봤냐 저 남자 봤냐고 눈빛 저런 남자라면 나 완전 넘어가겠다고 막 누가 봐도 너무 멋있고 섹시한 남자와 내가 몰래 미래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은 엄청 짜릿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해낸 다이안 레인의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짜릿함이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빠져들 수밖에 네. 없어.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상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못 받았습니까? 상은 못 받으셨고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지 중산층 혹은 상류층 미국인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걔들은 맨날 뭐 노예 7년 뭐 노예 12년인가 이런 영화에나 상주지. 우린 재밌었는데 봐봐요. 작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은 영화가 뭡니까? 그 농아 부모를 준 사람들 코다. 코다잖아요. 코다 결국 뭐예요? 가족이 아주 튼튼하게 지켜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제1 가치는 가족. 패밀리. 가족 그리고 사회 안정. 그리고 헌신, 노력, 봉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노골적인 영화를 절대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독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남편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완벽한 남편의 입장으로 나오는 게 리처드 기어가 연기한 남편인데 네. 이 남자가 아내가 바람 핀다는 걸 알고 바람남을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되게 이성적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스노우볼 그걸 보고 나서 완전 무너지고 이 남자의 어떤 그런 뻔뻔함 여기에 이제 완전 격분을 해서 정신을 잃고 그 남자를 결국엔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기저기 여자들이나 찌르고 다니는 못난 놈이었기 때문에 사실 섹시한 건 맞지만 잘난 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으로는 잘난 놈인데 솔직히 자기 힘으로 뭐 하나 이뤄낸 것도 없는 놈이고 그냥 왔고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이 새끼가 뭐 제대로 된 예술이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리차드 기어가 그 순간에 그걸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한테 안 돼 이거를? 아니 이 새끼가 너무 별거 없는 새끼인데 알고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새끼인데 만약에 내 여자가랑 바람핀 남자가 내가 봐도 저 새끼는 여러모로 나보다 위인데?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대였다라면 살인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리차드 기어는 처음에 얘기를 하러 간 거잖아요. 맞아. 네.
근데 갔는데 이 새끼가 너무 하자인 거야. 내가 잃어버렸던 젊음의 싱그러움만 갖고 있지. 리차드 기어 젊었을 때 그 남자보다 못했을까요? 근데 난 좀 생각이 달라요. 왜요? 저는 리차드 기어가 그 바란 놈을 죽인 이유는 아내가 내가 아내에게 선물해준 그 특별한 선물을 그렇죠, 그렇죠. 그 남자에게 줬다는 건 내 아내가 이 남자를 완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그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내 눈을 가리게 멀게 한, 것 같고. 한 거구나. 원래 아내를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인데 족밥인 거야. 그게 별로니까 그게,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로 트리거가 당겨지는 건 이거거든요. 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계급, 위계질서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요.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계급이에요. 그래. 맞아.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 그럼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그 바람남이 엄청 재력가에 엄청 자수성한 그런 멋진 남자였다면 그러면 그럼 아내 보내줍니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화 수단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정도로 분노가 나오진 않았을 거다. 그렇다.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또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또 있죠. 같은 감독의 영화인데 네. 에이드리언 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영국 출신인데 비주얼리스트예요. CF 감독 많이 하고 CF로 아마 종려상, 황금종려상인가 몇 개 받았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훌륭한. 이 영화 딱 보면 비주얼이 일단 죽여주잖아요. 미장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톤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고 싶다. 제목부터 완전 끌리는데. 네. 은밀한 유혹이 로버트 레드포드, 데미 무어, 우디 해럴슨 나온 영화입니다. 자, 우디 해럴슨과 데미 무어가 부부예요. 부부인데 족도 가진 거 없어요. 존나 가난해. 좀 똥빠지게 가난한데 남자 여자 모두 성적인 매력은 만땅이야. 데미 무어잖아요. 근데 우디 해럴슨도 또 굉장히 미남미란 말이에요. 네. 지금이야 워낙 병신 같은 영화 많이 찍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둘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라스베가스로 이제 신혼여행을 왔어. 네. 이랬는데 모아놓은 돈을 도박하다 다 날린 거지.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좆됐구나. 93년 영화네. 네, 93년 영화. 좆됐구나 하고 있는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딱 등장한 백만장자야. 우와.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야. 억만장자야. 셀 수 없이 돈이 많아. 근데 이 남자가 옷가게에서 데미 무어가 자기가 차마 못 살.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옷을 그냥 한번 입어보고 있었는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와서 그 옷을 사줘버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입은 게 너무나 아름답군 이러면서 내가 사줄까요? 이러고 바로 사줘버려. 그러니까 정민용으로 말하면 에르메스 같은 거죠. 그치, 그치. 백화점에서 혼자 내가 가질 수 없는 물건이야. 근데 좀 나이는 먹었지만 멋있게 나이 먹은 남자가 와가지고 아주 끝내주는 정장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옆에 막 비서? 수행원 몇 명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있으니까 에르메스가 각이 나오는구만. 내가 사줄게.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지. 약간 이 새끼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되게 좋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다음날 와서 이 부부를 파티에 초대를 해. 내 파티에 오시오. 선상 파티예요. 와. 일반인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볼 일이 없는 곳이죠. 대형 요트에서 벌어진 선상 파티. 딱 가가지고 어마무시한 재력을 먼저 과시를 빡 한 다음에 부부를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와이프를 하룻밤만 나한테 넘기쇼.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소. 단, 당신 와이프랑 내가 하룻밤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도 말고 절대 알려줄 생각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 하룻밤만으로 당신은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벌 수 있어. 단, 당신의 와이프는 하룻밤 동안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로버트 레드포드가 되게 막대먹은 자세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얘기는 한번 해요. 내가 옆에 이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수영원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저기 나온 남자야. 왜 갔는지 알아? 맨손으로 사람을 죽여서 갔다 왔어.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우디 해러슨한테 혹시나 너 덤벼들 생각하지 마. 그냥 너는 그냥. 나는 무력이든 재력이든 뭐든 간에 매력이든 다 너보다 몇 수 위야. 까마득해. 그러니까 되겠다. 덤빌 생각하지 마. 단 내 말 잘 듣고 내 밑으로 들어오고 네 와이프를 빌려주면 엄청난 돈을 줄게. 남자는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예요. 근데 주겠지 그러면은. 여자의 의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원해요? 그래서 이제 데미 무어가 여기서부터 재밌어지는데 우디 해러스는 좀 못난 남자예요. 그래서 설득해. 막 이러다가 하룻밤인데 막 이렇게. 그건 내 와이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밀어버리는구나 선택을. 그렇지. 자기는 내심 돈은 필요하거든 지금. 존나 필요해. 근데 이 남자가 내미는 액수가 너무 큰 액수인 거야. 내가 평생 이래도 안 나와 이런 돈은. 고민 되겠지. 고민 되겠지. 자 데미 무어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룻밤만 견디면 우리 부부의 빚을 다 탕감하고 그러고도
큰 돈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룻밤만 견디면. 그냥 결혼 전에 다른 남자 한번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데미 무어는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튼튼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결국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 나머지는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아 근데 이거 되게 묘하다. 이것도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데미 무어야 나 그러면은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갈게 저 남자한테 하고서 갔는데 막상 나를 잡지 않고 보내주는 남편한테 난 또 엄청 실망할 것 같아.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여보 그딴 돈 필요 없어. 내가 그치? 열심히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벌게 라고 말하는 남편을 원하겠지만 또 데미 무어는 이 남편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식으로 옷까지 잡아봐야 이 새끼가 절대로 뭐 그렇게 못할 거라는 것도 알죠. 에이드리안 라인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약간 그 경계선을 타면서 약간 금기를 넘나드는 영화를 막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인 아프 위크도 이 사람 영화고요. 아 나인 아프 위크 없었어요 제목. 위험한 정사도 이 사람 영화고요. 오, 제목이 네. 아주 다 끝내주네요. 로리타도 이 사람 영화입니다. 언페이스풀도 이 사람 영화죠. 아 그렇네 그렇네. 근데 언페이스풀 이 여주인공 돈 때문도 아니고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여자는 그거 나름대로 자기는 절박했어요. 뭐가? 왜? 사랑이... 이 남편과의 그런 무난한 생활에 너무 질려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랬겠지. 내가 그냥 이제 한 여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에 완전 빠져 있다가 나를 오롯이 여자로 봐주는 너무 매력적인 섹시한 남자 때문에 이제 약간 흔들리면서 설레이고 이런 감정들이 오랜만에 느껴지니까 너무 좋고 간직하고 싶어서 이제 더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그 여자의 일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더 충격적이었다.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다가왔을 때 네. 내가 그 택시를 잡아타고 가지 않았다는 그 실수 하나로 가족이 파멸이 되잖아. 아, 근데 보통 이런 말 하잖아. 안정적인 가정에서 오히려 그런 여자들이 더 생각을 한다. 왜냐면 이게 당장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꽂혀서 내가 외로워 뭐 내가 뭐 맞아. 여자이고 싶어 이런 걸 아예 못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욕망들은 이제 주로 이제 중산층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란 뭐야? 먹고 살만 하고 그치.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다는 얘기야.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뭐?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러니까 여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찾고 싶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질적인 즐거움을 찾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바람 피고 싶다 그러면 아 내가 먹고 살면 하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당연하죠. 이게 마지막 장면에서 경찰서 앞에서 계속 신호등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는데도 출발하지 못하고 그 차가 서 있잖아요. 이거는 자수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가정은 영원히 이렇게 죄책감에 자수를 안 하더라도 그렇지.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 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죄책감을 상황은 해결됐지만 죄책감은 두 배로 뻥튀기 돼서 각자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신호를 따라갈 것이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면 남편이 자수하는 거겠죠. 그리고 옥바라지 하고요. 네. 아기는 어떻게? 봐봐, 이것도 역시 이제 다른 본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 죄는 감추고 싶은 본성. 어떤 우리 가정은 그냥 좀 그냥 이대로 그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 불륜도 엄청나게 큰 죄지만 살인도 엄청나게 큰 죄잖아. 그치? 너무 컸어. 난 죽을 줄 몰랐어. 두 번 때렸는데 죽냐? 그렇게 장신이 너무 빨리 죽었어. 원래 그게 존나 딴딴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두 번 팍팍 쳤는데 기절도 아니고 죽어버리더라고. 이게 뭐, 좀 극적인 요소 네. 때문이겠죠? 그럼요. 두개골이 좀 약했나 보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에 계획적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받아서 근데 또 미국이 살인죄는 세게 때려요. 그럼 그래도 10년 네. 이상은 받아야겠죠. 그렇죠. 10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죄책감을 갖고 평생 사는 쪽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 해피엔딩이 아닌 거야. 결국은 그럼요. 그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야. 그치. 아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든다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 매일매일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것부터 해결해보자고요.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됩니다. 그럼요. 요즘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장볼 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자주 합니다. 네. 전 요즘에 혼밥 때릴 때 이제 혼자 우리도 스케줄 하다 보면 혼자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많죠. 그럼 식당에 딱 들어가다가 가격표를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냥 쑥 들어갔거든요. 이게
초반에 이제 돈 좀 벌고 이러니까 이제 막 이게 취해가지고 막 네, 어. 씨발, 아 오늘 나 이 정도 관리야. 먹어도 돼. 아 오늘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혼자 코스요리 먹지 뭐 이렇게. 제일 아, 많이 먹을 것 같아. 내가 은근히 보기보다 많이 안 먹어. 아 그래. 근데 요즘 물가 너무 올라서 식당 들어가면 진짜 우리가 가격표 식당도 올랐어요. 어 확인합니다. 네. 그 정도로 요즘에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무서운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키스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닭갈비 먹고 싶은데 진짜 아. 2, 3인분 시키면 5만 원 다 넘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죠. 집에서 편안하게 두 팩 정도 사가지고 여기에 뭐 떡사리, 뭐 라면사리 이런 거 넣어서 먹고 또 끝나고 밥도 볶아 먹고 두 팩이면 2만 원대로 여러분들 네. 해결이 가능하시니까 네. 오정 쇼핑 들어가셔서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닭갈비로 네.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킷킷 닭갈비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막 커피 이런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사실 네. 건강에 좋진 않잖아요. 건강에 좋은 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바로 네. 산양산 순백입니다. 결국 나이가 40대, 50대, 60대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최고야. 젊을 때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양산 순백 이 산삼 한 뿌리가 한 병에 통째로 들어있어요. 100% 원액입니다. 네. 여러분들 30개 들어있기 때문에 30뿌리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또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오중 쇼핑 들어가셔서 1 플러스 1으로 산양산 순백으로 여러분들 건강 면역력 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1 플러스 1 계산해 보면 하루에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커피 한 잔. 하루에 하나씩만. 커피 네. 먹으면 바로 쉬로 나오는데 산양삼 순백은 혈관 곳곳에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산삼 한 뿌리씩 매일매일 드시길 바랄게요. 네. 자 마지막 장면이 뭐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앞으로의 이 부부의 삶이 좀 그려지긴 하잖아요. 저는 왠지 네. 그렇게 하고 둘이 이혼할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는 결국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야. 진짜 딱 이 남편의 입장이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남자를 찾아갔는데 사실은 내 아내가 그 남자를 그 남자 안 찾아가. 아, 그래? 아 왜요? 그냥 얘기해보겠지. 그 남자가 많이 좋으냐. 오. 그 남자랑 같이 살았으면 하냐. 그럼 가라. 아, 아니야. 그건 그냥 잠시 느끼는 내 마음이었고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고 살래. 이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알았어. 용서해줘? 굳이 뭐 그걸 왜 마음 신경 써? 아~ 어, 그럼 어떻게 살아? 볼 때마다 막 미워하면서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해?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 때는 용서를 하고 어떤 상황일 때는 용서를 내가 만약에 이 여자를 아직까지 내가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고민을 해보겠죠.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아직까지 사랑한다. 쟤는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둘 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저는 과거의 일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딴 놈이랑 만나서 자꾸 생각나. 앞으로 안 그러겠다잖아. 믿어보는 거지. 근데 계속 예쁜 슬립을 사서 입고 막 이래. 그러면 의심 가지 않을까? 의심 가면 한 번은 확인을 해보겠죠. 아... 근데 만약에 나한테 잘한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런 거예요. 바람을 필 거면 걸리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상황은 언제? 용서를 못하는 상황이요? 너의 사랑이 끝났을 때? 그렇지. 그럼 용서 안 하겠지. 잘 됐다 마침. 그냥 가라. 어떤 여자한테. 너도 갈 곳이 있으니 잘 됐네. 나도 찾아갈게. 마침 있었다. 마침 있었다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론 죄입니다. 죄죠.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는 게 죄예요. 자 그러면 저는 과연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느꼈다까지는 괜찮은가? 사랑을 난 그거는 느꼈다까지는 괜찮아. 사랑을 느꼈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밤새도록 오매불망 그 남자만 생각하는 거야. 내 옆에 그럴 누워서. 수도 있다고 봐. 자, 정서적 전민기가, 바람. 전민기가 다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아무 짓도 하지 않아. 네. 소송역자니까 네. 그 여자랑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 네. 근데 막 네 옆에 누워서도 계속 그 여자 생각만 하는 거야. 너를 만지면서도 그 여자 생각만 하는 거지.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진짜? 얘가 계속 그러고 있거든 전민기한테. 계속 웹툰에서 남자 주인공 떠올리면서 여보 왔어. 지가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지가 그냥, 하면 괜찮구나. 지금 그리고 나 전민기 내 옆에 있을 수 없어. 어디 방으로 들어가 있어. 계속 앵극과 앵극처럼 계속 이렇게 떨어져 다니거든. 괜찮아. 그렇구나. 나는 네. 내 남편이 바람에 맞아, 그런 상황이야. 바람에 피고 왔다고 하면 난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래 나도 다 용서해.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깨지는 게 더 싫어. 응, 맞아. 나도 그거야.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가정이 깨진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갈라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아,
아니요, 아이가 상처받는 상황. 지금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좋겠지만 지금 한 반에서 니네들 중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면 손 들어봐. 절반 이상이 된대요. 그 요즘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아. 그냥 껍질 뿐인 결혼 생활을 해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야? 저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와. 근데 그리고 바람 피기 최적의 환경인데? 근데 노력할 것 같아. 바람을 피고 왔잖아. 남자든 여자든. 아니, 전민기 씨는 아니야. 내가 바람 피면 죽인다 그랬어, 진짜. 김동훈도 나 죽인다 그랬어. 그냥 우린 죽임을 당할 거야. 남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못 죽입니다. 그래 죽인다던데? 죽이면 내 인생이 같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못 죽여요. 그래요? 아 그렇다고 안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신적으로 죽인다는 거 그렇죠. 어쨌든 육체적으로 네. 죽이면 자기 인생이 제일 먼저 작살 날 텐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냥 연애만 했을 때는 충분히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또 많이 이게 좀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도 존중해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사고방식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불륜 사건이나 이런 거를 사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불륜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맨날 불륜하는 새끼들은 돌로 쳐 죽여도 무죄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됐다면 그 사람들만의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애절해서 내 가정을 버릴 정도가 됐다라면 그걸 그냥 내가 그냥 앞질러서 판단하고 판단한 다음에 저런 죽일 놈 죽일년 이러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부부 사이에는 다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부부만의 문제는 부부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진짜로 누가 누구한테 외로움을 느끼게 해줬는지 이런 거는 부부만이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유부녀 유부남인 상태에서 바람이 나면 더 애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맞아, 더 맞아. 내가 이 사람을 10만 사랑하는데 100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아. 상대적 감정이 있는 거라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 그러죠. 맞아. 주변에서 뜯어말리면 더 격렬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왠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인공도 그랬던 것 같아. 이 남자가 그냥 객관적으로 리차드 기어와 비교했을 때 정말 터무니없이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아니었음에도 자기가 처한 상황, 유부녀,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더 열정적이고 더 짜릿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유부남, 유부녀들이 느끼는 바람. 근데 알고 보면 진짜 바람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다.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그 남자랑 같이 살라 그러면 당연히 못 살았을 거야. 못 살지. 불안해서 못 살아. 생활력도 없고 이 새끼가 나만 바라볼 것 같지도 않고. 불안해서 못 살아.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에요. 바람 상대로서만 좋은 남자였던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의 다이앤 레인이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아 죽여버렸잖아 남편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일이 돼버렸지 이제.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 더 가정에 충실하고.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보지. 죽여버려가지고 일이 커졌죠.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언페이스풀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자유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사고방식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네. 뭐가 인간 세상에서 뭐가 절대적으로 옳고 네. 그르다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 바람을 조장하는 방송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쨌든 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자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네.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